영어는 세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순서와 수와 시제에 집착한다. 시제에 집착한다는 건 어떤 품사에 집착한다? 메인동사 서술어. 메인동사 서술어에 집착한다. 과거형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현재형엔 두 가지. 왜 두 가지? S가 있고 없고 그게 지금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야. 2번이랑. 그 다음에 미래형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 핵심은 뭐라고요? equal이다. 잘 기억하세요. 비동사 핵심은 equal이다. 비동사의 뜻은 그거다, 이다, 있다,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 있다라고 했을 때도 얘들아, I, in the room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여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 나는 방 안에 있지. 그럼 내가 즉 방 안에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비동사를 얘들아 해석할 땐 이 두 가지로 기억하지만 비동사는 equal이다. 즉 그거다. 명사는 즉 그거다. 라는 뜻. 잘 기억하세요. 비동사 핵심은 그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노래 내용이 뭐였지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상 보여줬을 때 얘네들이 얘들아 저번에 우리 배웠던 단어 중에 freaked 기억나요? freaked out 했었어. 저번 노래에서 freaked out 했었어. freaked out 한 나는 I dropped my phone again 했었거든. 그거 뭐였어요? 흥분한 나는, 흥분을 느낀 나는 이거였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 freak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이제 막 너무 좋아서 흥분한 것도 있지만 얘들아 너무 이상해서 너무 기이해서 흥분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깜짝 엄청나게 깜짝 놀란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너희들이 얘들아 이거를 동사로 하지 않고 얘들아 a freak 이거 안 하고 a freak 해갖고 명사로 이걸 괴물이라고 해요. 보통 여기서도 이제 freak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지만 얘들아 a freak 이러면 얘들아 약간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든 이럴 때 좀 놀릴 때 하는 표현이 있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왕따시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걸 bully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걔네들이 얘한테 freak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약간 괴물 정도인데 약간 이거는 엄청나게 이상하고 기괴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통의 느낌은 아니야 라는 애한테 할 수 있는 말. 근데 친구한테 하면 안 되겠지.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freak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사로 가서 freaked out 하면은 그런 되게 이상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다 라는 거 있죠. 오케이? 되게 막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지 말자. 그냥 정말 괴물로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냥 정말 마개에 있는 괴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 그게 정확히 가자면 freaked out이에요. I was freaked out. 이렇게 걔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노래를 통틀으는 단어가 요거거든, freak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등장인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freak이었던 거야 평소에. 그러니까 아까 막 여잔데 막 걔 수염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사람 있었잖아. 키 엄청 많이 작고 막 두 명인데 한 명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freak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 오케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하고 봐야 돼.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나다라는 건 얘들아 이제 더 이상 뭐 숨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와요. 아까 은선이가 너무 궁금해 하길래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나는 그거가 아닙니다. 이거죠.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게 부호로 나타내면 이거겠지. 세아나 나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냥 한 명의 이상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인지는 저번에도 한번 했었어 얘들아. 되게 이상하다는 거 왜 이상하냐면 낯설어서 이상한이라는 표현했지. 근데 지금 이거 이상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스트레인지 자체를 너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건 이상한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만 얘들아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스트레인지를 이상한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렇죠. 낯선으로 가자.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해서 너무 낯설어서 이상한 거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프리게 느낌의 이상한이 아니라 weird의 느낌의 이상한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건 선생님이 weird freak 이거라 그랬어. 얘는 지금 뭐냐면 되게 평소에 못 봤기 때문에 낯선. 그래서 이상한. 그럼 지금 이건 얘들아 나 이상한 놈 아니야가 아니라 얘들아 나 그게 낯설지가 않아가 돼요. 완전 다른 말이 돼요. 뭐에 낯설지가 않아? 뭐에 낯설지가 않아? 이거 애잖아 애들 학교에 하는 것처럼. 뭐에 낯설지가 않아? 어둠에 낯설지가 않아.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얘들아. 이상한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오케이? 나는 어둠에 낯선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익숙해 라는 거. 난 그냥 이 어둠에 이렇게 묻혀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지 얘들아. 난 이상한 놈 얘들아 나 이상한 놈 아니야 이거 안 돼요 여기서. 오케이? 나는 어둠에 낯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둠 자체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어둠 두 개의 어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는 안 되고요. The dark라는 표현이 얘들아 여기서 더는요 특별한 그 어둠이라는 느낌보다는 dark가 계속 달고 다녀. 왜냐면 여기서는 얘들아 뭔가 어두웠던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말하거든. 오케이? 어두웠던 상황이라던가 진짜 어둠 자체를 얘기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the dark는 그냥 하나로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얘가 어두웠던 상황 내가 사람들한테 얘들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쫄려가지고 막 그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져가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 라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나는 어둠이 낯설지가 않아. 다시 한번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hide 숨어 있어 이런 거.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 같은 freak한테 하는 말이야. 오케이? 숨어 있어 저 멀리. 그러니까 저리 꺼져 하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숨어있어 저 멀리 라고 they 사람들은 뭐합니다? 말합니다. 이게 잘 되죠? 나 어둠이 익숙해. 나 어둠이 낯설지가 않아. 이해되지 얘들아? 나 어둠이 낯설지가 않아. 어둠이 너무 익숙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만 보면 hide away 저쪽으로 숨어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 오케이? 또 나왔어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세 가지. Because, as, since. Because 줄여서 cause 하는 거. 그러면 동사 찾아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얘들아, 여기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프릭이 아니라 얘들아, 니네 저기로 좀 가서 숨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이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거든. 너의 부서진 부분들. 여기서 너는 누굴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너네들의 그런 부서진 부분은 뭐? 왜냐면 우리는 너희들의 부서진 부분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프릭들의 부서진 부분이 뭘까요? 이상한 부분이야 얘들아. 평범한 사람하고 같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줌마의 여잔데 턱수염이 엄청 났다거나. 그쵸? 아니면 평범한 사람보다 키가 너무 작다거나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broken parts라고 표현했어요. 오케이? 너네들의 그 이상한 부분, 너네들의 그 평범하지 않은 부분. 좀 말을 나쁘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가서 꺼져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 어둠이 낯설지가 않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까 그 아줌마죠. 프릭 중에 하나죠. 오케이? 나는 그냥 배운 거 아니고요. 그 전에 배운 거 아니고요. 과거에만 배우고 지금은 안 배운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Have PP를 쓰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하는 거죠. 과거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과거. 두 번째, have PP. 세 번째, had PP. 네 번째, used to 동사 원형. 1번은 뭐라고요?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2번은 뭐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4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3번은요? 3번은 아예 그냥 얘들아 과거가 두 개가 다 과거기 때문에 3번은 아예 지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3번은 지금 갖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더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have PP가 잘 어울리는 거야.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 했어? 배워왔어. 알아왔어. 나는 살면서 계속 배웠어. 모인 거? 모인 거? 되는 것. 이 상태인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 뭐에 대해서? 내 모든 scar 아는 사람. scar. scar 아는 사람 없어? scar. 흉터, 상처들에 대해서. 아까는 broken parts라고 표현을 했었지. 그치? 아까는 얘들아 broken parts라고 표현을 했었어. 그쵸?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분을, 안 좋은 부분을 broken parts라고 표현을 했었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scars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그 아줌마를 예를 들자면 이거겠지 얘들아. 수염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skirt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지금까지 계속 뭐 해왔어? 배워왔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은 야, 너 이렇게 생겼어? 네 scar, 네 broken parts는 정말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이런 것만 배워왔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run away. 달려가. 근데 달려가서 어떻게? 저리 멀리 떨어져지. 그럼 이거 runaway는 뭐예요? 도망가 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나한테 도망가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 얘들아. 이것도 똑같이 저쪽으로 가 이러는 거지. 내 쪽으로 오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 라는 표현이지. 이해돼요? 얘들아, 저쪽으로 도망가라는 건 얘들아, 딴 쪽으로 가버려 이러는 거잖아. 이것도 내 앞에서 꺼져버려 이러는 거야. 오케이? 여기선 데이는 그럼 다시 한번 또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오케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용이 이거지 얘들아. Run away. No one will love you. 이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say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No one will love you.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run away. 저기로 도망가 있어. 저기로 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run 오랜만에 나왔는데 얘들아. run 할 때 가게를 운영하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우죠? 왜 run이 그런 뜻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뭔가를 돌아가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들아 영화에 running time 하잖아. running time. 얘가 지금 필름이, 지금 요새는 필름으로 하진 않지만 영화를 틀어주면 필름이 2시간 동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상영 시간을 running time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옛날 그거 생각해봐. 시네마 천국 같은 거 할 때에도 필름 막 돌아가잖아. 그러면서 영화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게 만들다, 굴러가다 라는 표현에 있어요, 런이. 오케이? 자, 근데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어떤 모습으로는?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까 얘들아 비동사가 뭐였죠? 있다 있었잖아. 네가 있는 그대로.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네 모습 그대로. 세안아, 네 모습 그대로는 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 이렇게 맨날 살아왔어 어둠 속에서. 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메인 동사가 사역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난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뭐 하는 것을 break. 부셔버리는 것이. 누구를? 나를. 부숴서 얘들아 다운이죠. 부수면 얘들아 아래를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breakdown을 무너뜨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무너뜨려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To dust. 어디를 향해 가는 거? Dust. 먼지를 향해 가는 거. 그럼 즉 그들이 나를 무너뜨려서 먼지로 만드는 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Pick me up 기억하라 그랬어 얘들아. 대명사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에 들어갑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얘들아 pick me up 기억하고 대명사 him, her, them 이런 거는 얘들아 pick up, break down 이런 애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나는 압니다. 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는 또 뭐예요? 비동사? 이다 라는 것을이야? 있다 라는 것을이야? 또 한 번 있다 하면 돼요. 이거 비동사 자체가 얘들아 있다니까 대어른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There is there 할 때. 근데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주어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나는 알아요. 있다는 것을 알아요. 뭐가요? 하나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를 위한? 어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같은? 프릭들을 위한 이라는 거지. 오케이? 우리 같은 프릭들을 위한 장소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을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지. 오케이?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4 갑니다 여러분. 4 1번 뭐라고요? 뭐뭐를 위해. 2번 동안. 3번 때문에. 4번 등가교환. 이거 할 때 wait for 한다 그랬어. 내가 기다리면 네가 오겠지 이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뭐뭐한테 뭐뭐 가 뭐뭐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the beat to drop 했었잖아 얘들아. 비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거 했었죠. 정신 좀 차려 얘들아. 그럼 이거 지금 때문에 갈게요. 왜냐하면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뭐 때문에? 우리는 즉 어떤 상태? 즉 어떤 사람? 글로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리어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어딘가에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를 위한 장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할 거라고 믿어.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는 즉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로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됐어요? 나 이거 이제 숨어있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죠. 자 뭐 할 때? Sharp 날카로운 그래서 너희들 샤프 펜슬이잖아. 끝에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해서 Sharper 뭐예요? 더 날카로운. EST 붙으면 가장 날카로운. 이 가장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더랑 너무 잘 어울린다. 파트너로 붙어 다닌다. 가장 그래 라는 건 얘들아 얘를 보이게 얘들아 왕관을 씌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상급 쓸 때는 무조건 더를 씁니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뭐 할 때? 가장 날카로운 뭐가? 가장 날카로운 words. 단어들이. 단어라는 건 말이죠. 지금 얘들아 앞에서 나왔던 hide away나 run away나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이런 말 있었잖아. 이거 되게 날카로운 말들이잖아. 참 너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런 날카로운 말들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말들. 가장 상처가 되는 말들은. 이해됐어? 그런 상처가 되는 말들은 원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원한 미, 다. 뭐 하는 것을? Cut. Cut. 잘라서 나를 꿇어앉히는 것을. 그렇죠. 나를 잘라서 꿇어앉히기를 원합니다. 이해돼요? 내 마음을 상처 입히기를 원합니다. 비고잉도 또 나왔어요. 위리죠.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보낼 거예요. 뭐를요? A flood. 하나의 flood. 뭐라고 외우지네? 이거 홍수라고 외워요. 홍수. Flood 하면 홍수라고 외우거든.
근데 왜 홍수가 뭐지 얘들아? 이번 홍수가 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홍수가 뭐지? 물이 넘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드라는 건 얘들아 뭔가가 넘쳐 흐름이에요. 뭔가가 굉장히 많아서 넘쳐 흐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흐름이라는 표현도 돼요. 오케이? 하나의 얘들아 물살을 보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의 물살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 물살이 뭐 할 거야? 익사시켜 버릴 거야. 누구를? 그렇게 나를 프릭이라고 말하는 그 서피스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나가 떨어지게 익사시켜 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이래요? 이거 지금 얘들아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한 거에서는 플러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블러드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얘들아 내가 피를 왜냐면 여기서 나를 잘라버렸잖아. 나를 잘라버렸으니까 나한테서 피가 철철 흐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피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버릴 거야? 익사시켜버릴 거야. 라는 느낌까지 나와요. 오케이? 왜 그래? 노래가 재미없어? 나는 또 나왔어 얘들아. 비동사의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렇죠. 이퀄이다. 나는 즉 어떤 사람이다? 용기인 낸 사람이다. 난 용기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즉 용기인 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다? 그렇죠. 얘들아 봐봐. 이건 멍들게 하는 거고 이것도 멍들게 하는 거고 PP의 핵심이 뭐라고요? 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당하는 거고 형용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들한테 맞아서 멍이 든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나 남들한테 맞아서 멍들었어. 즉 나 상처 입었어. 얘들아. 나 용기 있는 사람이지만 멍도 들었어. 왜? 그동안 이런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치면서 많이 맞았어.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얘들아 봐봐. 후 1번 이것도 보여줘야겠네. 잘했어. 후 1번 누구? 후에 2번 동사는 했던 후에 3번 누가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건 3번으로 자연스럽게 갔어요. 나는 그거야. 뭐 하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 너무 잘 어울리지? 오케이? 어떤 사람? 운명이 정해진 사람. 얘들아 비동사 이럴 때 비동사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럴 때 비동사를 선생님이 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럴 때 선생님이 비동사를 꼭 뭐로 기억하는 거? 존재하다. 그래야지 얘들아 to be가 연결이 잘 돼요. 존재하는 것이 운명이 정해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얘들아 편하게 말할게. 존재해도 공부하고 있어 갈게. 존재 니네 이거 에어컨 켜라.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be man to be 기억하세요. 이거 옛날에 무슨 노래 할 때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번 나왔었는데 얘들아 mean이 의미하다죠. 그럼 mean는 뭐야? 의미? 했다? 세 번째가 뭐야? 의미? 되니거든? 이게 약간 얘들아 지금 영어를 그 크리스천적으로 가서 나는 신에 의해서 의미가 된 사람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be man to be 하면 뭐라 그랬지? 우리는? 운명이야. 우리는 짝이 되는 게 운명이 되어졌어. 이런 거. 너랑 나는 운명의 짝이야. 이런 거 할 때. 이거 무슨 노래였지? Love is an open door에서 나왔었어. 우리 했던 노래. 그것도 안 했어? 전 안 했어. 계속 그게 나오네. Love is an open door에서 걔 크리스토퍼 아니고 한스였나? 나쁜 놈이? 한스랑 안나랑 둘이서 막 춤추면서 We are meant to be라는 표현을 하거든. 우리는 신에 의해서 함께 있는 것이 의미가 된 운명 지어진 사람이야. 이래서 너랑 나는 운명이야. 이런 표현 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사랑 노래 아니죠 여러분? 사랑 노래 아니죠? 그럼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갈게. 나는 존재하는 것이 to be 나는 존재하는 것이 신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진 그런 사람이야. 즉 뭐예요 여러분? 나도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니네들은 자꾸 나보고 꺼지라고 없어지라 그러는데 나도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This is me죠. 그래서 바로 딱 나와요. 이 모습이 즉 다시 말해서 바로 뭐야? 나다. 미 잘 보세요 여러분. 미 잘 보세요. 평소에는 너희들이 나를 나에게 라고만 계속 기억을 하지만 얘들아 나 자체도 미가 됩니다. This is me. 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 나를, 나에게 이렇게 세 가지 뜻이합니다. 자, 룩 오랜만에 나왔다 얘들아. 룩 보인다야? 씻고 온대. 어, 왔다 갔어. 보인다? 아니고요. 눈을 둬라. 그렇죠. 명령문이라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야. 눈을 둬. 얘들아, 아우 저쪽 바깥에다가 눈을 잘 두고 있어. 조심히 보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look out, watch out 이러면 얘들아 조심해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Look out 뭐예요? 조심히 잘 보고 있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이거 선택을 안 해갖고서 또 이거 눈을 두다 아이고. 눈을 두다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 바깥쪽으로 눈을 두고 있어. 즉 저기 바깥까지 잘 살피고 있어. 이러는 거.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 라는 표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펴봐 이러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무슨 짓 할지도 몰라. 오케이? 우리 잘 살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또 갑니다. 동사하기 때문에 여기로 내가 여기로 내가 오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야? 나 이제 여기 왔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얘들아 아까 그거 있지? 막 이렇게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들아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거. 지금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얘들아 처음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얘들아 막 뭐 던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막 얘네들 공연할 때는 막 환호하잖아. 바뀌는 사람들의 그 반응도 바뀌고 있죠. 오케이? 자, look out! 이제부터 조심해. Because I come. 내가 이제 왔다. 이러는 거지. 내가 이제 올 거야. 내가 갈 거야지 얘들아. come이랑 오고 가다가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지. 오케이? 그리고 나는 입니다. 뭐 하고 있는 상태? 이거 얘들아 오타나스 G예요. 멀칭하고 있는 상태. 멀치 잘 보세요 여러분. 멀치 하면 생각나는 거 뭐지? 멀치? 멀치 하면 생각나는 거 뭐지? 3월이죠. 아 이거 4월로 했어. 3월이죠. 이렇게 앞에를 대문자로 해서 멀치 하면 3월이고요. 지금 이거 대문자? 아니죠. 그럼 이건 멀치에서 동사로 가서 행진하다. 그래서 마칭밴드 있지 얘들아.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얘들아 이걸 이렇게 하고서 확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밴드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을 마칭밴드라고 해요. 행진밴드.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난 행진하고 있어요. 내가 행진하면 내 발이 어디에 닿아요? 땅에 닿아요. 길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접속의 접촉의 전치사 뭐라고요? 온.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 지금 행진해서 가고 있어. 행진해서 너를 향해 가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자 뭐에 맞춰서? 어디에 맞춰서? The beat. 어, 그 비트에 맞춰서. 그게 어떤 비트예요? 내가 치는. 그러니까 내가 비트를 드럼을 치면서 너한테 가고 있어 이러는 거지. 나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야 하는 거죠. 지금 얘들아 여기서 내가 드럼을 치면서 너한테 가고 있어 라는 건 얘들아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눈에 확 띄는 거지 지금. 여기 좀 봐 하는 거지 얘들아. 말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옆에 가서 잠깐 서 있을 게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너한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케이? 자 우리 저번에 기억해요 여러분. Tire. 감정동사는 감정을 주는 주다예요. 주다. 감정을 주다. 주다.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 그래서 분사로 가서 ing 2번은 뭐라고요? 그 감정을 주고 있는. 이대로에서 얘들아 pp가 되면 뭐라고요? 그 감정을 느끼는. 당하느니까 느끼는. 당했으니까 느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scare은 겁이죠. 감정이 들어갔지. 오케이? Okay. Scare은 겁이에요. 겁. 무서움이에요.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동사 원형은 겁을 주다. 겁나게 만들다고요. 1번.
과거형은 뭐예요? 겁을 줬다. 2번 PP형은요 겁을 먹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선택을 해야 돼. 왜? 여기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어떤 상태가 아니야? 겁을 먹은 상태가 아니야. 이해되지? 나 겁먹지 않았어. 왜? 지금 얘들아 다 들으라고 드럼까지 치면서 가고 있는데. 나 겁먹지 않았어. 뭐 하는 것에 겁먹지 않았어?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보는 것이지. 근데 이건 뭐예요? 보이는 것. 이해되지? 이거 지금 보는 것에 겁먹지 않았어 하면 얘들아 완전히 틀어져 내용이. 나 이제 사람들한테 보임 당하는 것에 겁먹지 않아. 이해되지? 볼 때면 보라 그래 이러는 거야. 나 이제 사람들한테 보임 당하는 것에, 목격 당하는 것에 겁먹지 않아. C 소 씬도 갈게요. 그러면 씬은 뭐예요? C 보다. 보다. So. 봤다. 봤다. 그래서 씬이 뭐예요? 보여? 진. 목격? 당한. 그래서 to be 같이 붙으면 얘들아 목격 당하는 것. 보여지는 것. 오케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 모습을 드러낼 거야 라는 표현이지. 자, 노 다음의 명사. 이거는 지금 not으로 가려면 don't make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not은 안 돼요. 오케이? not은 동사랑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얘들아 not을 집어넣으려면 I don't make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너는 지금 apology라는 명사에 붙은 거야. 나는 사과도 만들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이야? 사과하지 않아.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얘들아? 이거 되게 슬픈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죄송합니다. 평소에 뭐 했다는 얘기야? 사람들 앞에 나가려면 죄송합니다. 제 얼굴 보기 싫으신데 제가 나왔군요. 이렇게도 하고 다녔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제 나 앞으로 뭐도 하지 않을 거야? 사과도 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왜? 이게 바로 나인 걸 어떡해. 자! 이거 이제 맨날 나오지 얘들아. 아들은 다른 거 여러 개. 어나들은 다른 거 한 개. 더가 붙으면 한 개이든 여러 개이든 상관없이 일단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어서. 근데 이건 얘들아 그 마지막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얘들아 또 다른 라운드. 블렛이 뭐죠? 블렛은 알 것 같은데? 총알이죠. 총알의 또 다른 라운드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여 얘들아. 라운드가 원이잖아. 라운드가 동그라미잖아. 근데 총알의 또 다른 라운드. 그럼 얘들아 이거 총 이렇게 빼가지고 총알 집어넣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라운드예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이거 그냥 한글로 가도 돼요. 이거. 싸움의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싸움이 하나 시작되었다 이러는 거지. 그럼 총알의 또 다른 한 라운드가 힛. 뭐 합니다? 쳤어요. 뭐를요? 내 스킨을. 그럼 나 총 맞은 거지 지금. 나 또 총 맞았어. 니네들이 여기 지금 라운드에다가 6개 들어가나? 5개 들어가나? 총알 집어넣고 또 쐈어 나한테. 그래서 그 총알이 날 쳤어. 여기서 총알은 진짜 총을 쏜 거야? 여기서 총알은 뭐야? 아까 나왔었어. Sharpest words겠지. 그쵸? 또 다른 sharpest words가 이런 거죠. 오케이? 날 쳤어. 내 스킨을 뚫고 들어왔어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날 상처 줬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Well. Fire. 뭐 해봐라? 총이잖아요. 발사. 총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발사. 그렇죠. 그러니까 쏴봐. 이러는 거야. 오케이? 쏴봐. 멀리 쏴봐는 이상하지, 얘들아. 멀리 쏴봐는 이상하지. 그래서 아까 away에서 얘들아, 동사에 away가 붙으면 얘들아, 해버려.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Go는 가지. Go away는 뭐예요? 가버려. 멀리 가라는 건 가버려 이러는 거야. 오케이? 뭐뭐 해버려라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멀리 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쏴봐 이러는 거야. 쏴버려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 총알 같은 날카로운 말들을 나를 향해서 쏴봐. 왜냐하면 오늘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뭐가? 그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잠식시켰던 부끄러움이 뭐 하는 거? 싱크. 가라앉지. 가라
앉혀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럼 누굴 가라앉히는 거야? 여기 앉혀. 그렇죠. 나를 가라앉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싱크인이에요. 나를 가라앉힌다는 건 내가 얘들아 그 말에 아까 드론도 나왔지만 얘들아 내가 그 말에 뭐 하는 거야? 가라앉아서 빠져서 죽는 거죠.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됐어? 오케이. 그런 총알 만들어서 나한테 쏴봐. 괜찮아. 왜냐면 나는 그거 맞고 죽지 않을 거야, 오늘은.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없을 거야. 자, 우리 프릭들은 입니다. 어떤 상태? 버스트가 불꽃이지, 얘들아. 터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터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바리케이트예요. 이게 바리케이트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여기까지 오지마, 넘어오지마 라는 바리케이트를 통과해서 우리는 터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정말 얘들아 눈에 보이는 바리케이트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사람들의 편견 같은 거지. 사람들의 편견이나 사람들의 말을 다 뚫고 우리는 이제 터져나갈 거예요 라는 거.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뻗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4번으로 할게요. 내가 손이 뻗으면 뭘 주는 거야? 태양을 잡을 수 있겠지 하고. 여기서 홀은 뭐뭐를 위해 라고 너희들이 1번으로 해도 괜찮기는 해요. 태양을 위해 손을 뻗고 있어요 라는 거. 근데 그렇게 가면 얘들이 약간 2랑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홀은 등가 교환을 가서 태양을 달라고 손을 뻗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태양을 달라고 손을 뻗고 있어요. 태양에 닿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어요. 1번 아니면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갑자기 선생님 태양이 왜 나와요? 했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지? 얘네들은 항상 어둠 속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 그 어둠을 뚫고 바리케이트를 다 뚫고 뭐 할 거야? 태양을 향해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니까? 뭐니까? 전사. 그렇죠. 전사들이니까. 이제부터 싸울 거야 라는 거죠. 대세 3번 뜻 세연아? 5번 뜻. 저거. 세연이가 얼마나 수업을 안 듣고 있는지 알겠죠? 그냥 이거 보기만 해도 나오는데. 자, 저것은 입니다. 저것은 입니다. 이즈가 지금 숨어있어요. What we became. 우리가 have a pp 또 할게요. 지금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마칭, 행진을 하고 있고, 오케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지나가고 있고, 태양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되었던 그 모습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은 거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먼지로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알아요. 우리를 위한 장소가 하나쯤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장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와서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나는 뭘 보낼 거예요? 물 덩어리를 보낼 거예요. 그쵸? 홍수를 보내버려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익사시켜버릴 거예요. 날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나는 용감한 사람이고요. 물론 상처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나예요. 좀만 더 내려가면 뭐예요? 이제부터 다 사과 따윈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보여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장엄하다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얘들아 선생님 노래를 다시 한번 틀어줄 거거든. 이제 해석까지 나오는 거를 들려줘 볼 거거든 얘들아. 그렇게 잘 들리는